담백한 시래기가 합세하니 이길 자 누가 있으리요. 근데 거기서 뭐 하세요? 뭐예요 이게 다? 황태예요. 야. 아니 고수 시래기도 모자라 이제 황태까지 섭렵한 것이요. 한눈에 보기에도 정성이 들어간 황금빛 황태. 딱 알려줘야 황태의 그 콤콤한 군덕내가 안 나요. 별 따라 찢어지는 황금빛 황태의 살. 이렇게 되기까지 매일 고수의 손을 거쳐 일주일이 지나야 비로소 황태로 손님상에 오를 자격이 주어진다 하니 아 고수 대단하오. 쫄깃한 황태살에 양념옷을 입혀 노릇노릇 구워주면 황태구이 완성. 입맛 까다로운 사람도 단번에 사로잡는 황태구이의 맛. 여기에 강된장까지 합세해 쓱쓱 싹싹 쓱쓱 싹싹 비벼서 황태를 올려 먹어주면 아 그 맛에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판이라고. 저도 먹고 싶습니다 진정. 아 참기 힘든데요 이거. 소박하면서 귀한 맛. 와 시래기. 끓으면 끓을수록 깊게 우러나오는 닭과 시래기의 절묘한 맛의 궁합. 인내와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위대한 밥상 시래기의 고수. 그 맛 제발 영원히 지켜주시오. 네, 시래기는 구수한 맛이 일품이지만 솔직히 볼품은 없잖아요. 이 볼품 없는 외모 때문인지 주연보다는 조연에 가까웠는데 오늘은 아주 주연 자리를 꿰찼습니다. 특히 부드럽고 은은한 맛 때문에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주 크게 크게 드시네요 다들. 예. 네. 그 맛도 있고 또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더 바랄 게 없는 요리인 것 같아요. 저런 거 딱 한 그릇 먹으면 올 겨울까지 아주 건강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저 밥상을 차려줄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. 딱 차려주면 좋을 텐데요. 그렇죠. 뭐 차려줄 사람이 없으면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. 지금부터 이제 살 맛나는 맛집으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단돈 3,000원이면 맛있는 또 콩나물밥을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. 상상 초월, 물가는 그야말로 고공행진. 공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자꾸 오르니까 부담되죠. 커피 한 잔 보통 한 4,000원, 5,000원 이렇게 하잖아요. 글쎄 만원 가지고 하겠어요. 절대 못할 것 같은데. 치솟는 물가에 밥 한 번 먹자는 인사도 무서울 정도. 그런데 여기 자꾸만 입맛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녀석들이 있습니다. 영양 듬뿍 담백한 맛 자랑하는 3,000원 콩나물밥에 매끈한 뚝배기 한 그릇에 따뜻한 정까지 듬뿍 넣어 보글보글 끓여냈다는 3,500원 콩나물 국밥까지.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맞을 수 있는 그곳을 찾아서 살맛 비리 오늘은 서울 창천동으로 향합니다. 눈코 뜰 새 없이 북적이는 이곳. 다들 무엇을 찾아 이곳에 왔는고 허니? 요즘같이 찬바람에 흙껏 진해지는 때면 더욱 생각난다는 요 여태끈한 콩나물 국밥 만나러 왔다는데요? 네,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. 3,500원으로 요즘 뭐 먹을 수 있을까요? 주먹밥 정도. 3,500원이요. 맛이 나지 않아요? 제가 외국인이라서 잘 못 알아들어요. 아, 정말요? 네. 외국인이세요? 네, 저 중국어 선생님이거든요. 아, 한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5년 정도.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 5,000원 정도 됐었는데 맞죠, 요즘 따라서 되게 비싸졌고 7,000원? 완벽하신데요? 1,000원 정도 적어도 되는데 여기 사실 돈이 중요하지 않고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여긴 맛있어요.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주인장. 사장님? 어? 나 사장 아닌데요? 사장님 아니세요? 사장님이세요? 아니에요. 대체 주인장은 어디에? 저 죄송한데요. 사장님이세요? 네, 제가 사장인데요. 여기에 숨어 있었군요. 어머님이 사장님 같으시고 여기는 알바생 같으세요. 그러시네요. 아, 네, 감사해요. 근데 어떻게 음식할 생각을 하셨어요? 아, 네, 아, 군대 있을 때 아, 취사병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메뉴는 5년 전부터 계속 구성을 하고 있다가 이제 2년 전에 제가 창업하게 됐죠. 콩나물이 저렴하잖아요. 누구나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다가올 수 있고 그렇게 만든 거죠. 가격도. 손님을 생각하는 넉넉한 마음. 착한 가격에 요 콩나물과 통했다는데요. 콩나물에서 시작해 콩나물로 끝난다? 뜨끈한 물에 넣어 몸 데워주니
콩나물 잎을 덮고 숨어 기다리던 시원하고 맑은 육수 등장이요. 간을 하기 위해서, 왜냐면 미리 간을 해놓으면은 상할 수가 있으니까. 이 물을 쓰신다는 거죠? 그렇죠. 이거 근데 콩나물